됐습니다. 그냥 차량을 타시고 네. 예 포항으로 저희가 직접 모셔다 드려서 저도 차 있습니다. 그 차꾸 잡혔는데 진짜 가지 싫어하신다. 왜 강제 소음을 치시냐. 아니 오도록 이런 프로그램 다 했어요. 아니 못 갈 때 내가 가기 싫다는데. 아니 못 갈 때 가는 것도 아니고 청아이가 싫어하는데 아니 그럼 청아이 내가 정하세요. 왜 여기서 보내냐고. 알겠어요. 딱 걸렸어요. 네. 딱 우리가 찾던 꼭, 캐릭터입니다. 꼭 보내고 말. 저는 절대 안 갑니다. 참, 참 신기하시네. 고집 있으시네. 이런 분도 진짜 최초네요. 네. 아, 갑자기 덥다. 아니 이소방님은 장모님한테 선물을 네. 잘해드리는 사위신가요? 선물은 제가 잘 안 해요. 가지도 않고 선물도 안 뭘 하시는 거예요? 네. 병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보내세요? 근데 거의... 간대수만 대야겠어요. 간대수만 대야겠어요. 찬스 한 번 쓰세요. 패스. 아, 그 돼요? 네. 네. 패스? 예, 패스? 패스? 패스. 알겠습니다. 아니 그나저나 형수님 지난주에 방송 네. 나갔는데 어때요? 주변 반응 어땠어요? 아 진짜 전화번호를 모르냐고. 저는 그게 제가 이렇게 바꿔주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굉장히 좀 이해를 못하시고 아니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주식이 네. 그냥 반토막은 반토막도 아니고 5분의 1토막 그건 또 뭐야 5분의 1토막 그러니까 저는요 네. 저희 집 주식은 저희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네, 마음에서 그냥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흥분도 안 하시네요. 네. 워낙에 여러 토막 우리가 흥분하고 오히려 차분하시는데요. 예. 네. 네. 근데 그리고... 5분의 1이라도 남아있으면 희망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언젠가는 네, 주식은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. 아 돈이 비슷비슷하시네. 어? 요즘 저 방 아니야? 관계가 뭐 인사 정도 할 정도. 당신이 전화 좀 해서 장모님한테 전화번호 모를게. 나도 그 사람 전화번호 모를게. 장인어른한테 제가 전화 드리는 게 없었죠. 아, 그럼. 예. 예. 건강하십시오. 나 이 집에 둘이 앉았긴 처음이다. 과일. 아유, 예. 이거 먹자. 이거 상남자잖아. 손톱으로 손톱으로 지금. 아니 힘. 여기 홍로인데 요새 아주. 어, 요새 센데요? 아 맛있죠. 원래 이런. 아니 너무 그러지 마. 칼로다가 씹어. 어, 이거 제가 좀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. 이거.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바로 했었는데. 어? 끝까지 칼로 잘라서 얼굴 마무리할 때 손으로 해. 자네 나이가 모든 걸 다 맛있게 먹어서 좋아. 어색하네. 오늘 이렇게 앉으니까 아니 자네 나한테 뭐 좀 너무 무뚝뚝하다고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. 아 제가요? 아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. 뭐 저 밑에 오면 내가 그냥 왔나 그러면 내일만 보잖아 내가. 아니 저는 좋고. 오히려 좋았죠 저는 이게 저도 원래 좀 무뚝뚝한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근데 뭐 사나이가 이렇게 뭐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무언의 어떤 그 진심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달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. 난 자네는 속에 있는 얘기 죽을 때까지 뭐 안 하는 사람으로 알았어. 오늘도 그렇다니. 6년이 흘렀어요. 그리고 네? 아. 서운하지 마봐. 아이 그런 거 아니야. 뭐 지난 얘기지만은 난 자네한테 좀 미안한 게 아유 제가 그 아니 그 있어 하나 있는데 그 결혼할 때 말이야 자네하고 예. 그때 내가 아주 제일 그냥 어 60 평생에 아주 그냥 바닥 그 완전히 그냥 파산. 아 그랬었던 거예요? 그 자네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고. 예. 하여간 60까지 본 거를. 예. 하루아침에 그냥 싹 그냥. 예. 아, 근데 뭐가, 저한테 뭐가 미안하다. 그때가 막 귀찮지 할 때야. 저는 잘 죄송합니다. 제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. 귀찮지 할 텐데. 예. 나 오늘 좀 특별한 날이던데. 내 새끼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. 난 아직까지. 제가 진짜 어? 제가 오늘 저 느낀 게 진짜 너무 좀 이렇게 아 제가 좀 어렵다고 좀 너무 불편하다고 제가 좀 너무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. 뭐 느낀 게 너무 많습니다. 그 무렵에 자네가 이제 왔잖아. 예예예. 예, 예. 어?
내가 얼마나 어려우면 자네 보고 친구들 하나도 데려오지 말고 자네 혼자 함지고 들어오라고 내가